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시내버스 내 안전운행에 대한 합정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객 여러분께서는 차량 운행 중에는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 밖으로 탈출하는 등 신속하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출 시 앞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놓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앞문을 통해 비키가 불가능할 경우 버스 앞뒤 창틀에 설치된 비상장치를 사용하여 창문 모서리 부분을 부술 후 후속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탈출 시에는 노인, 어린이, 여자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차량 앞뒤에 비치된 소화기로 바람을 통치고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을 불이 난 곳에 향하고 승자들을 눌러 발사하여 진압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대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로 비상등 등을 따라 외부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라며 비상등을 눌러 사고 발생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또는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차량 운행 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통화 시에는 소리를 자제하여 옆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금연 구역 요리 건강을 위하여 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휴식과 승객 여러분의 용무를 위하여 우리 버스는 2시간 운행 후 약 15분간 휴게소에 정차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하며 로봇팀 수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버스 현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통 랜드마크 호텔입니다.